What's up, guys? This is Ryan from Busan, South Korea. 안녕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시고 의대 정원도 늘어난다는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2,000명씩 늘린다는데 제가 아는 실수하는 형들은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 어쨌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오늘은 지난 3월 달에 고3들이 친 학평 풀어보겠습니다. 2학년이나 재수생들 중에 안 풀어보신 분들 풀고 오세요. 학평 문제가 평가원이나 수능 문제보다 못하지만 시중에 있는 문제집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풀고 해설 강의를 보시면은 돈 몇만 원 날리는 거야. 몇만 원이 뭐니? 몇십만 원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풀어보고 오시는 거예요.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 강의 보시는 분들이 있는 모양인데 꼭 풀어보시고 보셔야 됩니다. 실용문 문제라든지 쉬운 거는 안 풀 거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그게 뭐 중요하지 않아서 안 푸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리를 따로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런 문제들에서 속도가 안 나면은 절대 1등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1등급이나 3등급이나 옆에서 이렇게 문제 푸는 걸 보면은 1등급이나 3등급이나 어휘 실력이나 독해 실력이 거의 거기서 거기입니다. 물론 1등급짜리가 약간 낫습니다. 약간. 근데 그게 그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1등급짜리는 왜 1등급을 받냐면 제가 안 푼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들을 빨리빨리 해결을 하고 또 제가 푸는 문제들 중에서도 쉬운 문제들을 1분 안쪽으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해결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서 그런 킬러 문제들을 느긋하게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시험 문제 다 풀고 마킹 다 하고 아 이번에 만점이군 이렇게 하고 집에 왔으면 한두 개는 꼭 틀립니다. 애들 보면 다 그래요. 이번 수능에는 만점이군 이렇게까지 되려면 문제 푸는 속도가 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아시겠죠? 제가 시킨 대로 하시면 이번 수능에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Anyway, 20번은 주장하는 반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장하는 바나 제목이나 주제나 이 글의 요지에서 벗어나면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독해라면서 메인 아이디에 요지를 찾는 버릇이 몸에 들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어시험은 수능만 보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영어시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주 창창한 시험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은 인생이 편합니다. 인생이 왜 괴롭냐면 엄마 아빠 선생님이 하는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그럼 나중에 팔다리에 고생합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By definition 이거는 정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본질에 의해서라는 뜻입니다. One more time. By definition, 이거는 정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본질에 의해서 adult learners, 성인학습자들은 have a self-concept, self-concept, self-image, 동의합니다. self-concept, self-image, 동의해요. 자아상, 자기 image.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여학생들이 거울 보면서 아 이 정도면 예쁘지 않냐 뭐 이게 아니고 내가 참 할머니 보면은 자리도 비켜주고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성인 학습자들은 자아상을 가지는데 어떤 자아상이냐면 being in charge of their own lives 그들 자신의 인생들의 being charge of 하면 뭐뭐에 책임을 지다 책임자이다 라는 뜻인데 그들 자신의 인생들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and have a need to be seen and treated 그리고 어떤 욕구가 있는데 need 욕구가 있는데 seen 보여지고 싶고 그리고 treated 다뤄지고 싶은 욕구가 있다 뭐로써? as being capable of taking responsibility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취급이 되고 다뤄지고 그리고 보여질 욕구가 있다. 어디에 대한 책임이냐면 for their own learning 그들 자신의 학습에 있어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보는 교육학 책에 나오는 내용이네요. 성인 학습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만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엄마 나이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수업을 하는데 그런 분들하고 수업을 할 때하고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할 때하고 다르겠죠 그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As such 그 이유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As such 앞에 나왔던 이유 때문에 learners need to be given the freedom 그 성인 학습자들은 자유와 and autonomy 자율성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뭐하는 자율성이냐면 to assume responsibility 여기 assume 하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 영어 시험에 잘 나오는 뜻은 증거가 없이 믿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이제 추정하다 라고 흔히 알고 있는데 그것만 외우면 안 되고 사전 찾아가 정리하세요. 고등학교 때부터 좀 정교하게 가시면 인생이 편합니다. 이 assume의 뜻 중에 책임을 지다. assume responsibility 하면
책임을 지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뒤에 어떤 말이 오느냐, assume 뒤에 어떤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다르죠, 그죠? 그리고 또 assume command, assume position 하면은 어떤 직위에 취임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진 찾으면은 쭉 나와요. 숙제예요. 정리하세요. 그래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율성과 자유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 어디에 대한 책임이냐면 for their own choices, 그들 자신의 선택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학습에 있어서의 선택들이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시면 무슨 학과마다 다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과목들을 자기가 고를 수가 있죠, 그죠? 그거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하기 위한 자율성이냐면 and to be proactive. proactive 하면 이 active 앞에 pro가 붙었습니다. active 하면 활동적인 인잖아. 그러니까 pro가 붙었으니까 더 활동적인, 더 적극적인, 더 적극적이기 위해서 autonomy, 자율성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 얘기네요, 그죠? 여러분들은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어디에 있어서 proactive 하냐면 in making decisions,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어떤 결정이냐면 that contribute to their own educational experiences. 이 contribute to 하면은 어디에 공헌하다죠. 그들의 교육적 경험들에 공헌하는, 그 영향을 주는 결정들을 내릴 때 proactive, 더 적극적이 될 수 있도록 autonomy, 자율성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Rather than perform the role of the stage on the stage. 여기 보시면은 stage on the stage 나오고 여기 뒤에 보면 guide on the side. 교육학에 흔히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stage는 현명한 사람, stage 무대 위에 현명한 사람이니까 칠판 앞에서 강의만 하는 사람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보다 in working with adult learners, 성인 학습자들과 같이 학습을 할 때는 the instructor's role should be the guide on the side. instructor, teacher, 선생님의 role, 역할은 옆에 있는 guide, 인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업할 때는 가끔씩 욕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어머니 나이 되신 분들은 옆에 가가지고 자상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가이드를 해줘야 한다, 이 말이죠 지금. 그리고 여기 앞에 dash가 나면서 부연 설명이 들어갑니다. A facilitator of learning. facilitate라면 촉진시키다 인데 촉진자, 학습의 촉진자로서. 그리고 또 and a coach or mentor, 혹은 coach나 mentor, 한국에서도 mentor라고 그냥 말하죠 그냥. 근데 이 멘토를 잘못 쓰는 것 같은데 이 멘토는 그 분야에서 경험이나 학식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나 멘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멘토인데 who works alongside their learners, 그들의 학습자들, 학생들의 alongside, 옆에서 같이 일하는, 뭐하기 위해서 to promote achievement and academic success. achievement, 성취와 학문적 성공을 promote, 장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어머니 되신 분들을 강의를 할 때는 옆에 가가지고 김 여사님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휘가 약하시니까 아드님이 보던 수능특강 보시고 단어 다 찾아가지고 외우세요 막 이러면서 자상하게 가르쳐준다, 이 말이죠 지금. The facilitator role, 그 촉진자의 역할은 extends beyond course delivery. 여기에 course delivery 하면은 이 course는 강의입니다. class예요. 강의의 전달. 강의의 전달을 extend beyond, 넘어선다. and includes the broader pedagogical tasks. 여기에 pedagogy 하면은 교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 미국에서도 애들 때리면서 가르치니까 pedagogy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하여튼 교수법적 일들, broader, 더 넓은 교수법적 일들을 포함한다. 어떤 일들이냐면 they will support learners on their growth. 학습자들의 성장을 support, 지원할 수 있는 폭넓은 교수법적 일들을 포함한다. 어떤 것 같은? such as helping them effectively manage their time. 효과적으로 그들의 시간을 manage,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은. 그리고 또 fostering engagement. engagement 이것도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약혼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도 수능 빈출단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학습에 참여를 말하는 거예요. 학습에 참여를 fostering, 기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머니들이 이제 여러분들 대학 가고 나서 공부를 다시 하는데 공부하는 것도 힘들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게 어른이니까 좀 그렇겠죠, 그죠? 그럴 때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는 거. 그 다음에 assigning meaningful and relevant learning activities. meaningful 의미 있고 relevant 연관이 있는 학습 활동들을 assigning 배정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어머니들을 수업을 하면은 이제 어른들이니까 좀 의미가 있고 relevant 연관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엄마들을 모아놓고 영국 문학을 가르친다고 하면 집에 가가지고 이번 주말에는 Pride and Prejudice 오만과 편견 그거를 영화를 보시고 독후감을 써오세요. 뭐 이런 숙제를 낸다 이 말이죠 지금. And so on 그리고 기타 등등 여기까지 하고 요지를 말해봅니다. 소리를 내가지고 한번 말해보세요. 요지는 뭡니까? 성인 학습자들을 지도할 때는 수업만 하고 가면 안 되고 옆에서 이끌어줘야 된다. 그죠? 그거죠, 그지? 이렇게 한번 말을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선지를 딱 보니까 이번에 반짝반짝하네요, 그죠? 이 학평의 특징은 선지가 쉽다는 게 특징입니다. 지문 자체는 수능이랑 수준이 비슷한데 선지가 좀 매력적인 게 없어요. 근데 매력적인 게 나온다 해도 우리가 잡은 요지에 비춰가지고 감별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숙제는 어휘 다 찾아가지고 단어장에 정리하시고 그리고 저녁밥 먹고 따라읽기를 생활하시면 독해 속도가 2배속 됩니다. 진짜로. 콜로케이션이 그렇게 익혀지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By definition, adult learners have a self-concept of being in charge of their own lives and have a need to be seen and treated as being capable of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learning. As such, learners need to be given the freedom and autonomy to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choices and to be proactive in making decisions that contribute to their educational experiences rather than perform the role of the sage and the stage in working with adult learners. The instructor's role should be the guide on the side, a facilitator of learning, and a coach or mentor who works alongside their learners to promote achievement and academic success. The facilitator role extends beyond course delivery and includes the broader pedagogical tasks that will support learners and their growth, such as helping them effectively manage their time, fostering engagement, assigning meaningful and relevant learning activities, and so on.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누르시면 수능에서 대박 납니다. 진짜로.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